3일 서울대학교 아크로광장에서 서울대학교 학생과 동문 500여 명이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진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미국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의 연구기간이 끝난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박사 연구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점이 제기되는 점,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진학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 교수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 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밤낮 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수천만 원의 장학금이 돌아간 것을 보고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하다.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것으로 총학생의 입장서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